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역임했던 분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늘 쉼없이 걸어서 촛불을 만났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출신 중에 우리 최민희 같은 우리 선배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또 우리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가장 중요한 분인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모셨으면 좋겠지만 역시 요즘에 완전 방송인이세요. 예, 최민희 의원 겸 작가로 맹활약 중이시라 저희가 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이따 저녁 때 봬요. 네, 저녁 때 봬요. 앞서 저희가 이용수 할머니의 어제 2차 기자회견에서 곽동수 평론가의 관점으로 좀 전에 장용진 기자의 관점으로 짚어봤는데 최민희 네. 의원님의 어제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서 네. 한 발언 때문에 오늘 뭐 아주 그 여러 보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밥을 그렇게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할머니가 조금만 젊었으면 할머니도 국회 들어가셔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아주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에너지가 강하셔서 그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 막 충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도 국회의원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같이 동지로서 하시면 어떨까?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왜 저렇게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되시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의원님? 네,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과 함께 정말 그 지도교사로 위안부 문제를 위하여 윤미향 씨 정신이 국회 가도 내가 정신의 지도교수가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본인도 2012년도에 비례 국회의원을 신청하신 바가 있고 물론 안 되셨지만 옆에 이번에 여러 가지 결격 사유로 떨어진 가자 인권평화당의 당 이름은 참 좋은데 최용상 대표라는 분이 1차 때도 옆에 계셨고 그동안에 몇 가지 할머니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몇 가지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이 합법이 조금 반영된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의원님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잠깐만요. 저 전화기가 잠깐 떨어졌었는데 예,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예, 예. 자, 네. 네. 이제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그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 작성자가 지금 할머니 수양딸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 쓰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글을 대필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 말씀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그동안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아미패딩 안 받으셨다고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 경우는 언론이 오보를 낼 수도 있죠. BTS 아미 카바. 맞아. 네. 예. 그 파카, 할머니께 네. 보낸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할머니께서는 돈을 전혀 지원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요지에. 예. 그런데 실제로 할머니께 돈 드린 영수증을 할 수 없이 정의원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 건데 보니까 1억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 말씀이 다 맞는 거는 아닌데 일부에서 지금 분위기가 할머니가 주장하는 바만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좀 그런 그냥 막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해야 될 건 팩트체크 그리고 팩트체크를 통한 진실찾기 지금 이 시점에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제일 잘 해오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구성된 혹은 네. 다른 사람의 어떤 화법이라든가 글쓴 것이 투영될 수도 있고
또 할머니의 이 뇌리 속에서는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밥 먹는 문제도 다른 할머니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요일 끝나고 나서 밥 같이 먹었고 때로는 차 타고 가서 맛있는 것까지 먹었던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할머님의 말씀이 100%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여과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언론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 대한 한쪽의 일방적인 발언이잖아요. 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어떤 말을 했다고 말하는지 그렇죠. 그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일방적인 말 중에 가장 자극적인 말들을 지금 언론이 하루 종일 쏟아내고 있어요. 신문이건 방송이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언론의 잘못된 보도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아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모금하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모금을 직접 해본 기억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때 그때 현장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모금한 돈을 그 돈으로 식비를 지출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한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밥값을 지출하는 거는 시민운동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하면 윤미향 전 대표가 사비로 뭐 사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 있죠. 몇 차례는. 네, 그리고 어떤 순간 시간이 없었다든지 뭐 그 보면 돈 없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부금이 없다는 뜻은 아닐 거고 그 순간에 윤미향 대표가 돈이 없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지금 막 그 이럴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녁 때도 저희가 언론 현상을 중심으로 또 이 주제를 아주 심층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최 의원님 이따 저녁 때 7시에 저희가 모시기로 하고 저희가 제목을 일단은 1차, 2차 때 그 사실 현장 분위기와 그 사진을 통해서 봐도 오롯이 할머니만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뭐 뒷배든 옆배든 앞배든 분명히 갈라치기 이간질하고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배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1차 지금 저희가 1차입니다 오늘은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저녁 때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할머니께서 뭐 인터넷을 다루신다거나 A를 쓰신다거나 이런 걸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도와주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도와주는 수준인지 아니면 뭐 거기에 다른 의도가 개입됐는지 역시 좀 알아봐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아까 장용진 기자는 그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 집회 때 극우 유튜버 그 얼굴이 확인됐다고 물론 뭐 취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언변이 오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건 확인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 이따 저녁 때 7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